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욥기 22장부터 28장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장차 이 고난이 끝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의혹이 풀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앞선 두 번의 변론에서 감정이 상한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끝까지 욥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는 2절과 3절의 말처럼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존재에 불과하고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분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변명해도 하나님께서 욥을 고통 가운데 두신 이상 욥이 악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악한 행위가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으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욥은 31장에서 엘리바스의 억측에 그런 죄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23장과 24장에 나오는 욥의 응답은 엘리바스의 주장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2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 발전시켜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깊은 신음 가운데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호소하고 싶었지만 23장 8절 9절에서 말하듯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의 길을 따른다고 비난했지만 욥은 평생에 하나님을 따랐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피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악인은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번영을 누린다는 세 친구의 주장과 달리 욥은 의인과 악인 모두가 고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욥과 악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므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며 말을 마칩니다. 여기에는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반박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욥은 빌닷이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2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는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축시키기만 한다고 경고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정결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7, 28장은 세 친구와의 변론을 종결하는 욥의 진술입니다. 27장 5절, 6절, 22절에 나타나는 욥의 말을 통해 그의 심적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친구의 위로가 헛되며 거짓이라고 말하며 때때로 하나님께 불평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 없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지혜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28장은 히브리시가 갖는 구조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치 전도서의 주제, 흐름과 비슷합니다. 즉, 전도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사람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듯이 욥기에서는 보화보다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지혜를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지혜문학의 입장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욥기와 비슷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정론이라는 작품입니다. 신기하게도 두 책 모두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와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신정론은 297절, 욥기는 1070절로 되어 있어서 분량의 차이가 큽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바벨론의 신정론이 고난과 무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욥기는 하나님 경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신정론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만 욥기는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사람의 관심은 상황, 환경, 나 자신에게 있지만 욥기는 관심의 촛대를 하나님께 옮기라고 말해줍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